2018학년도 성지대학교 중학생이자 관광학부 김종상이라고 합니다. 국가 13학번 유승민이라고 합니다. 현이과 대학 1호학번 본과 3학년 올라가는 백유경입니다. 임상관리학과 16학번 이설아입니다. 아무래도 그 성지대학교 뿌리표가 있잖아요. 대한민주화의 성지다. 성지대학교가 더 의미가 있다는 건 그 민주화를 학생들이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이런 게 좀 성지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대학교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지방대라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는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이 그 지역 대학 나온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 좋았던 총장이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총장님이 이제 당선도 되셨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학교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. 저 세 개 다 해봤는데 통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통학 1학년 때는 그래도 타지에 이렇게 훌쩍 오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조금 지내다 보다가 이제 눈치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통학이 주 학교 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생각보다 예매 시스템도 좋고 뭐 강변 가는 거는 많이 기다리지도 않아도 차가 많아서 회전율도 빠르고 저는 통학할 때 전 노원으로 타러 다녔는데 노원역 앞에 바로 내려주고 태워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편했고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의대처럼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기도 하고 한의원 부원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일을 군복무를 하러 갑니다. 저희는 아직까지는 국시 100% 합격률인 것만큼 선배들이 취업을 잘했는데요. 가장 많이 취업을 하는 데는 병원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롱런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ASCPI라고 미국 임상병리학과 자격증도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과수도 가고 KCS 같은 것도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제 꿀직은 군대 임상병리학과가 아니 이런 말이죠 대학원도 많이 가고요 연구원도 많이 가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 더 자세한 거는 여기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성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원주에서 가장 큰 지역 축제가 있어요. 댄싱 카니발이라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본선에 진출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했으면 좋다.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저희 뒷부리하고 회식하고 그 다음날 본선에 갔는데 웬걸? 저희가 은상을 받은 거예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되게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뭐라 표현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지대학교 댄싱 카니발 팀 은상입니다 라는 말이 딱 들었을 때 내 가슴 한쪽은 되게 뭉클했었고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게 좀 많이 좀 되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제 한쪽으로는 상금이 보이더라고요 꽤 큰 상금이었는데 또 아무래도 초등학생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제가 또 학교에 기부를 했죠 학교에서 보내주는 단기 연수에 가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대외 활동하면서 제가 초등학교에 나가서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6개월 동안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아무래도 한의학과다 보니까 해부 카데바 실습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거 저희과도 1학년 때 가서 하는데 그거 되게 무섭잖아요, 그거 할 때? 처음엔 조금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응되면서 직접 신경이나 근육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 학과는 3학년 2학기 통째로 한 학기를 강남 세브란스 가서 실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가 이번에 그 끝내고 와가지고 많이 힘들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 데서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학과의 메리트이기도 하고 졸업할 때 되니까 되게 아쉬운 게 많지 않아요? 맞아요. 졸업하기 싫어요. 제가 1학년 때로 돌아가게 되면 기숙사를 한번 지내보고 싶어요. 제가 통학 잠깐 하고 자취를 했었는데 그 기숙사만의 특유의 또 재미도 있고 묘미도 있고
또 친구들이랑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인 공간 안에서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, 근데 또 이제 그 묘미는 제한적인 거를 몰래 어기는 묘미도 있잖아요. 좀 통금 시간 12시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,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학생의 로망은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로망이 아니죠. 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. 그렇죠. 12시부터 시작인데 기숙사 12시에 들어가야 되니까. 제가 다시 1학년 때 돌아가게 된다면 기숙사 생활 한번 해보고 12시에 몰래 탈출도 해보고 무당 회박도 한번 해보고. 회장 아니에요? 더 많은 대외 활동도 해보고 싶고,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이제 그런 걸 하면은 폭넓은 인간관계도 가질 수 있고, 그 다음에 엄청 또 재미있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새내기로 돌아가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대외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새내기 돌아가면 서울이랑 가깝기도 하니까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학술에만 있지 말고 공부도 그만 좀 하고 좀 놀 걸 그랬어요. 생각보다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. 여러분이 학교에 오신다면 노세요. Yes. 그동안 수능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는 놉시다. 놀아야죠. 이제 공부 그만하세요.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보다 시간도 널널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간 활용만 잘 하시면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대외 활동,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시간 버리지 않고 잘 지내시면은 졸업하실 때도 큰 걱정 없이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한 10몇 년의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. 그만큼 학교 생활을 더 많이 즐기시고, 또 그렇다고 너무 참여하는 데만 의미를 두시지 말고 참여하고 직접 즐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